야, 이건 씨발 베토벤이잖아. 존나 허무하다 진짜. 아, 존나 허무해. 야, 이래야 되는 거야? 아, 돈이 안 되는 새끼는 떨어진다 해요 지금. 안녕하세요, 원선입니다. 뭐 쇼미도 쇼미인데, 와, 16강전 진출했어요. 역사가 씌어졌어요. 16강에서 바로 브라질을 만나는데 일본도 스페인 이겼잖아. 우리도 브라질 한번 꼽자. 그러고 8강 가는 거야. 하여간에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팀 나이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월드컵 때문에 이제 쇼미더머니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살짝 뭐 식는 이런 느낌도 있으나 드디어 음원 미션인데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래퍼들이 자기가 이제 맡은 비트와 음악을 어떻게 해석해서 자기의 랩으로 소화하느냐 새로운 재미가 더해지는 그런 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의 비트를 받아 그치? 하나의 무대를 준비하는 음원 미션입니다. 하지만 룰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응? 여러분이 함께한 그 자리에서 오늘 다섯 개도 한 명의 래퍼가 팀을 떠나야만 합니다. 한 명? 현재 각 팀의 래퍼는 5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무대가 끝이 나면 반드시 팀 내에서 한 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6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이제 한 명을 일단 거르고 그리고 무대를 보고 난 다음에 한 명을 거른다. 뭔가 무대에서나 혹은 이제 관객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면서 한 명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지네들끼리, 예, 지네들끼리 프로듀서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제 래퍼들의 랩을 듣고 그걸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한 명을 미리 떨구고 간다. 이번 시즌의 팀 응원 미션은 역대 최초로 팀 프로듀서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자, 메인스트림을 점령하고 있는 래퍼들이 같이 무대에 오르고 곡을 하나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곡의 이제 대중성에 예, 심혈을 기울여서 음원을 팔아먹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딱 보이는데요. 야, 이건 씨발 베토벤이잖아. 어, 저긴데? 템페스트인데? 어. 자, 일단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몇 번이더라. 마이간에 템페스트라는 제 기억엔 3악장으로 기억해요. 우리나라 피아니스트인 백건우 씨가 이 곡을 연주할 때 저는 너무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어서 우연히 기억하는 그런 베토벤의 곡인데 저는 솔직히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해서 힙합을 만드는 거가 그렇게 썩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루비 룸이라면 이거를 좀 재밌게 만들었을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있어요. 보겠습니다. 갱갱갱 새끼. 야, 여기서 한 명을 떨군다. 지금 있는 애들 특색이 아무래도 지금 드릴에 최적화된 그런 멤버들이 모여서 랩의 플로우와 랩의 이제 그 밀고 당김과 액센트 이게 이제 주안점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그리고 뭔가 래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랩이 갖고 있는 색깔이나 스킬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플로우적으로 신경을 쓴 그런 랩들이에요. 들어보면은 뭐랄까 단어를 꽂히게 만드는 그런 래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그런 래퍼가 들리지가 않고요. 지금 저라면은 여기서 떨군다. 한 명을 빼고 간다. 랩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뭔가 프로듀서들한테 야 음원을 팔아먹어란 미션을 분명히 내렸을 거란 말이야. 아, 그렇다면 저는 플로다 레드는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 새끼는 상품성이 좀 있어요. 실린 놈이 아니면 키치오지. 둘 중 한 명일 것 같아. 얘네가 랩이 후달려서가 아니에요. 랩이 후달려서가 아니라 뭔가 같이 했을 때 하여튼 뭔가 이 파급력이 좀 있느냐. 랩 스킬이나 자기가 해왔던 노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뭔가 탤런트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그리고 커리어적인 거에서
뭐 그런 걸 따졌을 때 뭐 어쨌든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탈락자는 키치오지. 아, 키치오진 떨어진 거야? 존나 허무하게 떨어지네. 야 씨발 존나 허무하게 떨어지잖아. 떨어진 과정이 너무 허무하잖아. 예, 여기서 야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뭐랄까 뭐 별 이벤트 없이 그냥 어 야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네가 제일 별로야 나가 이거 아니야 지금. 어? 야 존나 허무하게 떨어지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머지 세 팀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팔아 먹을 수 있는 음원을 만드는데 이제 최선을 기하겠다. 뭐 돈이 안 될 것 같은 애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어쨌든 이거는 경합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경연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뭔가 경쟁이나 어떤 그런 절대적인 구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라는 어떤 미션인데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희생된 친구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진짜 떨어진 게 아니라 희생당한 거니까. 네? 돈이 되는 이번 음원을 위해서 네가 빠져. 뭐 이런 개념이니까 뭐 굉장히 복합적이겠다 심경이. 뭐 내가 진 것도 아니고 못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데요. 내 음악을 이제 생산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아휴, 어쨌든 뭐 떨어진 친구들은 뭐 아쉽고 애석하지만 어쨌든 음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족 같은 경우에 뭐 어쩌다 보니까 해당이 됐네. 네, 더 좋은 자기한테 맞는 더 좋은 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근데 쇼미더머니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거는 계속 달갑진 않네요. 누구한테 심사받고 관객들 반응을 본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야 네가 제일 별론 것 같아 하고 떨어진 건데 어? 같이 곡 제작하면 네가 제일 안 될 것 같고 네가 제일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떨어뜨린 거야 이거는. 어? 프로듀서들도 지네가 뭔가 지향해서 가고자 하는 음원이나 색깔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 이 노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아 이러면 돼 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있을 테니까 솔직히 그 방향에서 틀어진 새끼는 한 명도 없는데 그 중에서 뭐랄까 제일 쉽게 말해서 돈이 안 될 것 같은 애를 떨어뜨린 거야. 래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짬이 있고 씨발 열심히 굴러왔는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 아 존나 빡돌지. 근데 뭔가 애초에 가지고 쇼미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의 취지와 성격과는 좀 이제 거기서 뭔가 애초에 정했던 방향에선 좀 이탈했다. 솔직히 음악을 사랑하는 뭐 우리로서는 뭐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뭐 이런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이제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게 족 같은 거죠 당연히.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하고 지금 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뭐 이렇게 떨어뜨려. 빨리 가라. 이렇게 지금 내 팀에서 경연에 아예 참가를 못하는 4명이 사전 탈락하게 됩니다. 존나 허무하다 진짜 씨. 아 존나 허무해. 야 이래야 되는 거야? 아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팀 그리스 렛츠 고. 예 이렇게 된 데이커 희생받고 실패도 높고 빅토리어도 너무 관중들이 눈이 바짝해 내 대시기도 톡톡 아파트 6개 아웃셋 뻑 아득해 어허. 지금 처음 시작하고 블라세가 갖고 있는 목소리하고 너무 잘 어울리게 그리고 사전에 한 명을 떨어뜨리는 거기서 했던 랩을 그대로 여기서 보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거랑 지금 했던 거랑 같아요. 들어보면 제가 볼 땐 블라세는 떨어질 일이 없을 거예요. 노윤아 나는 얘가 여기서 보여준 게 내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쳐요. 노윤아는 그동안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은 그 비트하고 자기의 랩의 조화를 굉장히 잘 시켜서 그냥 랩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진짜 흐름을 좋게 끌고 가는구나 음악적으로 그리고 되게 밸런스를 잘 맞출 줄 알고 뭔가 똑똑한 드릴이나 어쨌든 그런 힙합을 할 수 있는 친구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서 보여준 거는 솔직히 얘가 보여서 가지게 됐던 기대감에는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플로다 레드 얘는 이제 뭐 여기서 제일 그나마 지금까지 한 게 없는 녀석인데 애초에 갖고 있는 색깔이 일정해서 뭐 이 노래에서는 뭘 잘했어 뭐 이 노래를 위해서 얘가 특별히 한 거는 뭐야 그거는 랄랄라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거밖에 없고 솔직히 말하자면 딱히 듣고 나서 대단히 기억에 남진 않는 네, 뭐 그런 벌스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칠레 놈이 상관에 얘가 여기서 보여준 거는 가사적인 측면하고 포인트를 주는 그런 비트와 랩의 흐름에 있어서는 오히려 노윤아보다는 임팩트가 훨씬 있어요. 나는 이 친구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플리키뱅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갱갱갱으로 끝내버렸어요. 이 노래도 지 노래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애초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드릴의 성향에 맞는 랩핑과 그런 것도 여기서도 크게 뭐 변한 거 없이 그냥 짓고 한 건데 플리키가 플리키 했는데 뭐 이 새끼야 뭐 그냥 어쨌든 갱갱갱으로 밀어버렸으니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트가 나왔어요. 일단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한 거 자체에서 일단 음악에 친숙도가 생기죠. 대중성이 생기죠. 비트에서 기본적으로 대중성을 가져간 다음에 래퍼들의 랩으로만 이제 찢어버리는 뭐 그런 이제 트랙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뭔가 음악적으로는 비트가 다예요. 그리고 이제 코러스인데 코러스 릴 보이가 있죠. 코러스는 솔직히 뭐 VBS2야. VBS 이거랑 뭐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뭔가 젊은 영스터들이 하는 뭔가 멜로디컬한 랩을 하면서 코러스를 만들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음계와 비슷한 패턴을 갖다 썼고 나머지 래퍼들이 보여준 거에서는 저는 솔직히 벌스 중에서는 블라세 정도밖에 없어요. 예. 블라세하고 이제 뭐 마지막에 한 플릭뱅 하여간에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 사운드를 특화시키고 그거에서 이제 뭔가 지지를 얻은 그런 래퍼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될 수 있죠. 쿨로더레드가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랄랄랄랄라 하면서 끝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찢어발기는 힙합인데 비트 자체에서 대중성을 가지고 왔고 나머지 래퍼들은 그 비트를 뭔가 음악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리듬적으로만 해석을 했다. 거기서 이제 얹어진 래퍼들의 랩에 릴보이가 멜로디를 얹은 코러스를 얹음으로써 노래의 대중성을 확실하게 확보했다. 어쨌든 뭐 그런 정도의 음악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말은 나쁘지 않아요. 예. 자 여기서 한 명을 떨군다. 아 쉽지 않네요. 난 프로다레드. 저 같은 프로다레드 떨어뜨려요. 여기서 더 다른 걸 했을 때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느껴져. 아 얘는 다음을 위한 어떤 준비가 돼 있다라거나 얘를 데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좀 다른 래퍼들보다 적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일정하고 비트 하나와 한 음악을 위해서 얘가 여기에 기여하는 어떤 기여도를 생각해보면 플로다레드가 거기에 제일 뭐랄까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판단이 돼요. 근데 이건 뭐 프로듀서들마다 뭐 취향이 있는 거고 차이가 있는 걸 거라서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한국 힙합의 대부 베테랑 뮤지션 과연? 그치 난 뉴 제네레이션 힙합 프로듀서 제목은 아저씨. 아? 이거 못 느끼면 아저씨. 배우를 못 느끼면? 너는 좀 올드한 것 같다. 야 씨바 난 아니야. 지금 이 비트 그냥 딱 듣는데 그룹 이름보다 나 개인적으로 훨씬 좋아요. 지금 일단 여태까지 들은 비트만 딱 놓고 보면요 래퍼들한테 해석할 여지를 되게 많이 남겨주는 비트예요. 이번 시즌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백을 재차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여백이 충분히 살아있으면서 한 마디 이상 넘어가지 않는 코드 진행. 그러니까 원코드 음악이란 말이에요 거의. 카리비의 뭐 보다기 할로우 같은 그런 비트? 그런 느낌인데 뭐 여간에 저는 지금 비트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클럽 같은 데서 들으면은 박살날 비트예요. 오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까 애들이? 존나 다민이가 기대되는 비트예요 이건. 무대와 음원 누가 더 거기에 최적화돼 있겠는가인 것 같아요. 자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돈이 안 되는 새끼는 떨어진다 해요 지금. 음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음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하는 새끼들로 데려가겠다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다민이를 꼭 데려가야 돼요. 다민이 가사 때문에 아기를 떨어뜨려야 돼. 이 노래는 뭐랄까 19금이 붙어 나올 노래겠다. 거기에 아기가 부르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유로 아기가 떨어집니다. 네, 뻔해요. 애초에 제가 이제 판단한 게 맞다면은 이 노래는 클럽용이에요. 그러니까 리듬적으로 임팩트 있고 하여간에 리듬을 강조한 그런 비트인데 앞에 거는 뭔가 베토벤의 피아노를 샘플링해서 뭔가 대중성을 강화시켰다면 얘 같은 경우는 비트를 강조시키고 되게 댐핑 있고 강한 비트에다가 베이스 막 808 썼을 거예요. 붕붕 808 쓰고 거기에 이제 래퍼들의 개성을 최대한 드러내서 래퍼들한테 비트를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럼 사회관에 뭔가 강력한 그런 거를 원하고 있어요, 프로듀서는. 애들 앞에 이게 조금씩 한 것만 딱 들어봐도 이거는 제가 볼 땐 다민이 노래예요. 피메일 래퍼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게 디자인이 돼 있고 뭐 카리비가 바로 생각났어요, 진짜. 다민이하고 색깔은 좀 다르지만 우리와 함께 한 래퍼는 김지우. 열심히 연락하자. 자, 이 꼬맹이는 하여간에 뭐 여기서 떨어진 게 랩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매초에 프로듀서들이 가져가려는 색깔이나 이런 거가 이제 뭐 꼬맹이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컨셉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 그냥 요만큼만 놓고 봐도 야, 일단 뭐 흠잡을 데는 없어요. 랩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데 일단 무대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 차렷 자세로 불러요. 네, 이런 방방 뛰는 노래 뭔가 오디오적으로도 그렇게 뭐랄까 되게 무난하게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랩핑을 하는 멤버여서 이 노래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들틀 수밖에 없어요. 그러셨다가 얘는 초반에 어딘가에서 랩이 한 군데가 살짝 나간 것 같은데 뭐 티도 안 나게 넘어간 뭐 제가 볼 땐 그랬어요. 뭐 안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뭐 QM 같은 경우는 뭐 이거네 크루셜스타의 딱 한 5년 10년 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루셜스타 갖고 있는 장점을 QM이 거의 승계를 받았어요.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근데 거기에 뭔가 크루셜스타가 오히려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 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QM 같은 경우가 뭔가 다른 랩 개성이 되게 강한 래퍼들 사이에서 크루셜스타를 뺀다면은 오히려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래퍼가 QM이다. 예. 자 김재욱이 여기서 지금 목소리 제일 악쓰면서 부르고 있었어. 김재욱이 여기서 잘한 거는 그 랩 끝에 후렴구예요. 자기가 만든 후렴구가 이 노래의 후렴구가 되길 바랬을 거야. 이 친구가 만든 코러스도 괜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빵빵빵 주는 이게 되는 코러스니까. 근데 아저씨도 막 시, 시, 비, 키, 시고 뭐 비슷해요. 바운스는 비슷한데 만약 이 친구가 만든 후렴구 네. 그게 이제 뭔가 이 친구의 그 목소리와 그리고 이 친구가 악쓰면서 뱉는 그런 랩핑하고 잘 맞아떨어지고 후렴구를 마지막에 이제 한 거는 뭐 그거 참 잘한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아 윤이야 뭐 남자 래퍼들 중에서는 뭐 오디오적으로는 제일 튀는 래퍼고 지금 이 정도 BPM이면 이 친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BPM 중 하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뭘 잘했다 그러기보다는 얘도 그냥 얘가 얘 했다 너무 잘 어울리고 맞아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정도 라이밍 포인트라든지 포인트가 들리진 않으나 오히려 앞에 후렴구가 있는 김재욱보다는 얘가 기억에 남는 네, 그럴 정도로 하여간에 잘 맞아 떨어지는 래퍼예요. 다민이가 이제 피날레 진짜 장식을 했는데 다민이 예 가사 재밌죠. 한글로 써야 될걸 영어로 바꾸면서 어쨌든 뭐랄까 내용을 좀 순화시킨 부분도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주 센스 있게 똘똘하게 가사를 존나 재치 있게 그리고 아주 화끈하게 잘 쓰는 친구예요. 하여튼 이 노래는 다민이 노래가 맞아요. 다민이가 코러스를 했어야 된다고. 근데 뭔가 뭐랄까 오히려 다민이를 살리려고 했으면 진짜 나머지 애들을 그냥 하인으로 만들고 다민이를 여왕으로 만들었어야 돼. 화야. 솔직히 우리나라 힙합 팬들한테는 위하여보다 인기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해외 힙합 팬들한테는 이 노래가 더 인기가 있을 거다. 그리고 가능하면 화야. 예, 다민이 코러스 시킨 버전으로 이거 버전 하나만 더 만들어. 아까워 이 비트. 잘 만들었어 이 비트. 비트에 비해서 랩들이 재미가 없네요. 비트에서 래퍼들이 갈 수 있는 판을 진짜 이렇게 넓게 깔아줬어요. 어쨌든 홍일점이니까 빛날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각자들이 튀고 각자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를 위해서 같이 모아서 가는 근데 그 모아서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멤버마다 다른 거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모아서 간다기보다는 뭐 그냥 혼자 달려가기 바쁜 일단 노래 자체에 통일감이 별로 없고요. 임팩트는 있어요. 코러스는 임팩트는 있는데 이거를 굳이 떼창을 하지 않고 다민이가 혼자 했어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래가 훨씬 살았을 것 같아요. 애초에 잡은 컨셉은 좋으나 그리고 비트 존나 좋아요. 전체적인 방향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뭐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하여간 난 여기서 떨어뜨린다면 나는 크루셜스타 나라면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준비하면서 크루셜스타를 음악적으로 써먹겠다 라는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도 크루셜스타는 애초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딱 중심이 너무 확고하고 굳건해서 뭔가 다른 거 이걸 뽑아다가 다른 데 박는다 그럼 뿌리를 내리는데 존나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진득하게 자기 음악을 해온 게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라면 크루셜스타를 일단 빼고 갈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너야 너. 아 이 새끼는 그냥 랩만 잘하는 새끼인가? 빼려고 앉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씨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뭔가 납득할 만한 기회를 줬어야 된다는 거지.